소렌토 05년식입니다. 키로수가 총 얼마나 뛴 거라고 하셨나요? 23만 킬로. 작년 10월에 저희 제품 라파 플러스 1 승용차용 7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무전용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배기 하나, 맞죠? 예. 그렇게 장착하시고 효과 보시다가, 차량은 너무 좋아졌다 했죠, 사장님? 네. 너무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이면서 또 저희 애청자이시니까, 라파 고스트 에어를 장착하는 걸 보고, 저건 또 뭐지? 하고 이제,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 차량에 추가 장착으로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하고요.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 41호 차량이 됐습니다. 테스트 중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가셔서 1, 2차선으로 계속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스트 에어는 한꺼번에 싹 좋아질 수도 있고 천천히 타시면서 계속 좋아집니다. 그건 한번 체크하시면서 타시면 되고요, 사장님. 자, 1, 2차선 한번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라파 플러스 2 같은 경우 저속이든 고속이든 차가 좀 이제 깔려서 가는 맛이 나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 깔려서 가는 맛이 무거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신데, 그게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 깔려서 가면서 가볍게 나갈 거 다 나갑니다. 자, 여기 70km 있고요. 이제 미리 엑셀 다 뛰시고 이제 항속주의 이용한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십시오. 네. 이거 막 더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되잖아요. 느낌 좀 다른데요? 다르죠? 네. 네. 단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 이 정도면 좋아졌어요. 언제 한번 고속됐더니 차가 진짜 깔려가는 맛이 알겠습니다. 이런 거 느끼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안 좋아지는 게 있어도 전화 주세요. 왜냐면은 차량에 따라서 똑같이 달아도 어떤 차량은 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치를 좀 바꾼다든가 또 다시 변경해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사장님? 네. 아직 느끼셔야 되니까 말씀하셔도 좀 빨리 안 옵니다, 그게. 자, 유 대표님. 네. 저희 대전 총판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많은 차량 하고 계신데. 네. 요 차량 장착 후 타고 오니까 틀린 점이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장착 전에 제가 다른 걸 하고서 못 타갖고. 아, 그랬습니까? 네. 네네. 그러면 네. 장착 후에만 지금 테스트 중 했죠? 예.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토렌토 같이 차가 토렌토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거는 뭐 잘 나가고. 네. 잘 나가죠. 근데 이게 자꾸 브레이크 밟으면 툭 튀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계속 신경을 썼는데. 네네. 이 헤드 쪽이나 뭐 라인? 예. 네, 그쪽이. 저도 지금 느꼈어요. 사장님, 네. 브레이크 밟을 때 좀 툭툭 튀는 거 있죠? 네. 그게 지금 우리 길 대표한테 들어가서도 물어보겠지만, 라이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연마하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라이닝 연마하는 게. 네. 그런 거 한번 해주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잡을 때 툭툭툭 튀면서 잡혀요. 네. 그거 느끼셨죠? 네, 느껴요. 예, 그거는 뭐를 손봐야 되는지 저희 들어가서 길 대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어차피 가시면서도 많이 느끼실 거니까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시죠. 네. 네네네. 영상이 얘가 딱 하나 잡히니까 그림이 멋있는데요. 꽃이 딱 잡히니까 등에 딱 그림이 잡혀요. 이게 원래 차 상태가 좋았던 차 같아요. 처음에 올 때는 사장님 어땠었죠? 우리 이거 작년 10월 달에 오셨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좀 무거웠죠. 무거웠고 매연도 네. 나왔었나? 조금 나왔어요. 나왔었는데 지금 한 7-8개월 타시면 7-8개월 타시면서 네. 매연 같은 거는 구경 못 하셨죠? 네. 냄새도 안 나고. 네. 그죠? 차가 아마 이제 더 가볍게 깔리면서 나가는 느낌을 타시면서 계속 받으실 거예요. 약간 묵직한 맛은 있네요. 그죠? 그 묵직한 맛이 깔린다고 예.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라파 2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롤링이 좋아져요. 도로 지면이 막 울퉁퉁하고 차가 막 이렇게 노는 느낌이 나는 게 좀 잡힌 느낌이 나요. 자, 엑셀 뜨셔야죠. 저기 빨간불이니까. 계속 밉니다.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되고. 네, 다시 신호가 바뀌었고요. 쭉 내려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사장님. 어우, 차 또 좋아졌어요, 사장님.
타이어2가 원래 그 노면이 좀 안 좋은 데 다니면은 좀 따각따각한 느낌이 나요. 미션 자체가. 근데 지금 그 이게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완충작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파 플러스 2가 그런 역할을 다 합니다. 1차선 들어가셔서 갈게요. 제가 소렌토를 타봤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차 잘 나가는데요? 야, 이거 운전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 두 번째 신호 빨간 거기서 유턴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턴입니다. 요거. 그죠, 브레이크. 요거. 네, 유턴하시면 되고요. 좋네요, 사장님. 괜찮으시죠? 네. 지금 다 돌아봤을 때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어떤 게 좀 느낌이 틀려진 게 또 있나요, 또? 처음에 딱 밟으니까 약간 묵직하게 쭉 나가면서. 네. 그리고 또 엑셀이 또 무겁진 않고. 그렇죠. 가볍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앞전하고 좀 다르네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업그레이드 한 걸 또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타시면서 제일 좋아질 거니까. 네. 타시다가 좋아지고 한 거 뭐 느끼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잘 타시고 어디든 전화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끝입니다. 네. 네.